우리나라의 새로운 펀바지 특별 프로젝트 사이클. 저희들이 어우 쪼롱쪼롱 바로 앞에 프로젝트 모시고 8명의 우리 가족이 드디어 사이클 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. 이곳은 진짜 그야말로 웅장하고 와. 어마어마합니다. 야 진짜 와. 크다.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하나 둘 셋. 소리 질러도 돼요? 소리 질러도 돼요? 황진이 마음껏 질러도 됩니다. 예. 아, 예.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? 아 이곳은 이제 벨로드롬이라고 이제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이제 실내로 만들어진 경기장이고 한 바퀴가 333m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경기장이면서 세 바퀴가 1km가 되는 그런 경기장이에요. 최고 이제 경사도는 34도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과속을 안 주면 미끄러져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. 최고 막판 스포 달때는 한 70km에서 75km 정도, 70km에서 75km 정도 속이 나와요. 어마어마하시죠. 여기서 한번 우리가 빨리 질주 본능 생기는데 한 이제 뭘 해보면 됩니까 이제? 일단 이제 클릭 본능에 다 이제 숙지되셨으니까 일단 이제 다 같이 타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벨로드롬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타시는 거를 한 번씩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벨로드롬에서 이제 우리 박승배 코치님이야 우리 8명의 우리 사이클 전사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. 다들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 간격 두 개, 2차 하신 용도를 두고서 앞사람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속이 조금씩 올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속도가 붙다보면 앞사람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m 정도 간격만 딱 보시고 2차신만 두시고 따라가는 걸로 해서 경기장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앞 선수가 가면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우리 동네 사이클단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오. 앞 선수와의 간격을 잘 신경 써주세요. 밑에 내려서 그렇지. 와 기분 이상하다. 와, 좋다. 우와 경사다 경사. 와 바람 상쾌하고. 오 여기도 경사가 있어. 와 진짜 신기해. 영상에서만 이런 거 봤어요.